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와,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20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독해했는데요. 오늘 독해 강의 한번더 하고 대장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지금 이 20강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거는 1강의부터 19강의까지 들으셨다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두 짐은 독해를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자, 두 짐은 독해가 이제까지 시험에 나온 거를 제가 네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예우제 넘버 1 보면은 세미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짐은 지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지문이 두 개가 나오면서 두 개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세미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미나별로 어떤 세미나들이 있는지, 그리고 등록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비,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는 이 두나휴 씨라는 사람의 등록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세미나가 소개가 되고 그 세미나 등록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등록자의 이름과 원하는 세미나 날짜와 그리고 언제 등록했는지 등록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읽고 우리가 다섯 문제라 그랬죠?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두 지문짜리 독해는 다섯 문제씩 나온다고 했어요. 다섯 문제씩? 그럼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다섯 문제의 구성이 전부 두 지문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섯 문제면은 그중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한 문제나 아니면은 최소한 한 문제보다는 이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는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만 읽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첫 번째만 읽고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문만 읽어도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서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요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문제가 전부 다두 개를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 문제가 연결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나이 씨는 얼마의 등록비를 내겠는가? 그러면 물론 두 번째 지문에는 등록비 얼마라는 게안 나와요. 두 번째에서는 다른 정보를 찾아야 되고, 등록비는 앞 지문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등록일을 보고, 등록일 아까 나왔다 그랬죠? 등록일을 보고, 첫 번째 지문에 가서는 등록일마다 등록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서 등록일을 보고, 첫 번째 지문에서 그 등록일을 찾아서 등록비를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두나이 씨는 어떤 세미나에 등록했는가? 물론 두 번째 지문에 세미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세미나 날짜를 보고, 날짜만 나와요. 어떤 날짜에 등록했는지. 날짜를 보고 첫 번째 지문에서 그 날짜를 찾아서 등록한 세미나 이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두 지문을 연결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반쪽 정보를 찾아서 나머지 반쪽을 딴데 가서 찾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많으면 지금처럼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그럼 세 문제나 네 문제는 한 지문씩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처음에 첫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거의 첫 번째 지문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뭐였냐면 Award Ceremony. 수상식이죠? Awards Ceremony가 있음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장소와 시간과 일정과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수상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선물을 주문했는지, 이러한 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펜은 몇 시에 수여되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 시라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 선물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펜이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두 번째 지문에 researchers, 연구원들을 위해서 펜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펜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요. 첫 번째 지문에 researcher들은 7시 30분에 수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리서처들을 위해서는 펜을 준비했다가 나오는데 그 리서처들은 첫 번째 지문에서는 7시 30분에 수상한다라고 나온다면 결국 펜은 몇 시에 수상이 되는 거냐면 7시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7시 30분이라는 정답을 도출해야 되게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첫 질문은 메리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 시간을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추가 근무 시간은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메모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메리 어스틴에게 보내는 이메일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보고서라 그랬죠. 두 번째는 메리 어스틴에게 보내는 이메일인데요. 존슨 씨는 메리가 추가로 두 시간을 더 일했다고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존슨 씨가 메리가 추가로 두 시간을 더 일했다고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메리가 제출한 시간표에는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알리고 있는 글이에요. 자, 문제가 두 문제가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한 시간을 잘못 기재한 요일이 언제냐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날짜를 보고 첫 번째 지문에서는 요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지문에서 메리가 제출한 시간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날 몇 시간을 더 일했다라고 잔슨 씨가 승인을 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그러면은 며칠만 두 번째 문단에는 나오고요. 첫 번째에는 그 요일에 그 날짜에 요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두 번째 지문에서 날짜 보고 첫 번째 지문 가서 요일을 찾는 그러한 내용에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존슨 씨는 누구인가 그랬는데 아까 존슨 씨가 승인을 했다라고 두 번째 지문에 나오죠. 존슨이 두 시간 더 일한 것을 승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매니저가 추가 근무 시간을 승인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슨이 누가 되냐면 매니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지문을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는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는 이메일이에요. 두 번째는 불평이 제기된 제품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우리가 그거를 조사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알려주는 이메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질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X23 제품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메일은 제품 내구성에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 메일에서는 불평의 대부분이 X23 모델의 제품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문제가 X23라는 모델에 있는데 첫 번째는 내구성에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는 제품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답을 유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두 문제를 연결하는 거 일단 내용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다섯 문제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푸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두 지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지문의 관계. 자, 첫 번째 지문이 광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지문은 광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이메일.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이메일, 광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후 사용 후기, 또는 사용 영수증, 또는 배송 신청, 그거를 배송하는 그러한 것, 물건 배송을 받은 후 배송에 빠진 내용을 보내는 메일,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광고가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나온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일자리 광고를 보고 하는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 그 나를 추천하는 그 추천서, 그 다음에 그 광고에 대해서 문의하는 메일,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행사를 알리는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행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메일, 문의 이메일, 어떤 사람의 그 행사 등록 사항, 그 다음에 행사 준비 상황과 관련된 이메일, 준비 상황, 준비 상황과 관련된 이메일, 그 다음에 행사를 다녀와서 주최 측에 불평이나 감사를 드리는 편지, 메일,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이라든가 행사에서 만나자라는 이메일, 또는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는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지문에는 연결되게 되고요. 첫 번째가 보고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수정을 요하는 이메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가 이메일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요청을 거절하는 이메일 또는 요청을 수행한 결과를 알려주는 이메일, 불평에 대한 응답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을 이메일, 이메일에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답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게 갱신 규정에 관한 거라면 갱신 양식이 두 번째 연결될 수 있고 첫 번째가 어떤 거에 대한 양식, form이 나온다면 양식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문의하는 이메일이라든가 양식에서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이메일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가 나온다면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요하는 이메일이 나올 수 있고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이 나올 수도 있고 기사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사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논의하는 이메일,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메일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기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하는 그런 이메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 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보고 한번 진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문제의 구성. 자, 다섯 문제의 구성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다섯 문제가 항상 다섯 문제가 나와요. 이 두 지문짜리는 181번부터 200번까지라고 했죠. 다섯 문제씩이니까 다섯 해서 네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세트가 나오는데 다섯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두 문제, 첫 한 문제나 첫 두 문제 정도는 첫 지문에서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두 지문을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한 지문에서 반쪽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한 지문에서 마지막 정보를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나 네 문제는 한 지문만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동의어를 구하는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제 구성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본 문제 내용이랑 질문의 내용이랑 거의 많이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은 두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지문 안에 한 화면 안에 다 쓰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좀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한 지문이에요. 우와, 됐다 길지요. 여기까지가 한 지문이고요.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먼저 한번 볼까요? 문제가 What is scheduled for May 3rd니까 5월 3일 체크하시고요. 5월 3일 체크하시고 5월 3일에는 무슨 일정이 잡혀져 있느냐? 그 다음에 What is not stated about the event?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벤트는 읽어봐야 되겠죠. 어떤 이벤트인지. 그 다음에 What language will the flowing river는 will be translated into?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어질 것이냐.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What kind of company does 성우 강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 이렇게 문제에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름을 지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두 번째 글 있잖아요. 두 번째 글.
두 번째 글에 보낸 사람이 성우 강이에요. 그러면은 성우 강, 두 번째 지문을 보낸 사람이 성우 강이니까 이 사람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 체크해 놓으시고 이 사람이 일하는 뭐 이 사람의 회사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 the advertisement 광고에서 accepting이라는 단어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 광고에서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은 어떤 단어와 같은가. 그럼 이거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읽고 다 읽을 때까지도 까먹게 되거든요.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이죠. 그러면 첫 번째 광고 가셔서요. 세 번째 문단에 이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accepting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읽을 때 이거랑 이거 바꿔볼 수 있는 단어 찾아볼 수 있도록. 자, 문제 다섯 문제를 읽으셨으면 문제를 요점 정리하시고 뭐 한국말로 간단하게 써놓는다든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서 항상 문제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첫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첫 지문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첫 문제가 3일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글을 읽어볼게요. 첫 지문이 The 20,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광고고 두 번째는 이메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The 24th Tehran International Book Fair. 진짜 있었어요. 이번 5월 달에. Grand Prayer Ground. 테헤란, 이란에서 5월 3일에서 5월 13일까지 2011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관한 글입니까? Advertisement 알리는 글이니까 이 Book Fair를 알리는 글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The Tehran International Book Fair는 주어져 여기까지가 is an annual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요. International 국제 book fair입니다. held 열린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 열리는 열린 in Tehran에서 이란에서 열리는 book fair입니다. It is held 열립니다. In a 120,000 square meter 제곱미터에서 열리고요. venue는 개최지 이만한 크기의 개최지에서 테란스 그랜드 프레이어 그라운드의 이만한 크기의 개최지에서 열립니다. The fair는 이 박람회는 is the largest 가장 큰 문화 그 북 이벤트가 됩니다.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열리는 자 여기까지 첫 문단 읽었는데 5월 3일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라고 나오는데 5월 3일에 북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정신없진 않으시죠? 자 5월 3일에 그러면 정답은 A번은 A Recruitment Fair 하면은 이거는 채용박람회 For job seeker들을 위한 채용박람회 아니죠? 박람회는 맞지만 채용이 틀리고요. A Grand Opening of a Grand Prayer Ground 이것만 보고 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의 오프닝이 아니죠. 이거를 개장하는 게 아니고요. Publication Exhibition에서 publication은 book이란 말을 대신한 거고 출판이니까 또는 출판물. Exhibition은 전시예요. Book Fair가 책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Paraphrasing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Travel Trade 하면은 이거는 여행, 박람회가 되겠고요. Travel Trade Show, 여행 박람회. 자,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It is the largest event of its kind. 아까 가장 큰, 중동에서 가장 큰이라 그랬죠. 그 지역에서, 그 종류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다. 이거는 언급이 됐네요. Only local companies can have booths에서 그 지역의 회사들만 부스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언급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It lasts 11 days는 3일부터 13일까지니까 이거 언급이 됐죠. A great success가 expected. 이건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다음 문제는 뭔지도 찾고 보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는 flowing river라는 게 어떤 언어로 translate 될 것이냐를 물은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첫 문단 우리가 읽었고요.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올해 it'll be held 열릴 것이다. From Tuesday 5월 3일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5월 13일까지 열릴 것이다. More than 1600 companies from 67 countries에서 예를 들면 such as United Kingdom, 영국이나 캐나다나 중국이나 인디아나 아니면은 코리아 이런 곳에서
1600개가 넘는 그런 회사들이 will participate in 참여할 것입니다. 11day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11day book fair에 참여를 할 것이다. More than 4,000 publishers, 출판업자, 4,000개가 넘는 출판업자, 그리고 3 million visitors, 300만이 넘는 방문객들이 예상이 된다. To attend this year, 올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대단한 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성공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This event는 will provide 제공할 것입니다. 기회를 제공한다. Publisher들에게 to discuss future cooperation. 앞으로의 협력, in business,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이고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직접 interacting with book vendors, 벤더는 상인, 책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expensive readers, 광범위한 독자층, 독자들, 이런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걸 통해서 출판업자들은 can expand,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182번에 D번도 나와 있는 거죠. A great success is expected. 요거 맞는 말이고요. Only라는 말이 B번에선 틀리겠죠? 이거는 사실 이런 건 조금 답대기가 좀 그래요. 그죠? Only. Local company만이 부스를 가질 수 있다. 국제 그런 행사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부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언급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3번 이런 거고요. 184번은 아까 성호 강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냐라는 거죠. 185번에 이거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세 번째 문단 읽을 차례죠. 세 번째 문단. We are now still accepting.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Your participation request. 당신의 참여 요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받다라는 단어. Accept이 뭐뭐를 수락하다예요. 수락하다. 당신의 요청을 수락하고 있습니다니까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서 받다라는 말, 수락하다라는 말을 바꿀 수 있는 말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거 답 확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시죠. 일단 그럼 우리가 요까지 답을 냈기 때문에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아까 남아있는 두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나머지는 안 읽고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끝까지 읽을게요. If you would like to register, 등록하신다면 부스를 for your company를 위해서 등록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뭐와 함께? 지원서와 정보 of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 그리고 책, you would like to present, 당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 당신의 회사, 이런 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원서 보내주십시오. You can download application, 지원서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If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으면 you can call Lira Reynolds 씨에게 이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Our company has attended. 우리 회사가 참석했다. Book Fair에 참석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열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앞에서 그 Book Fair에 언급한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We had a booth. 우리는 부스를 가졌다. 그리고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was visited. 방문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되었다. We enjoyed huge popularity, 큰 인기를 누렸다. Among our books, 우리의 책들 가운데 presented, 소개된, 거기에서 소개된 우리의 책들 가운데 강문현의 The Flowing River, 흐르는 강이라는 책이 received, 받았다, remarkable positive feedback, 놀랄만한 긍정적인 의견을, 반응을 받았다. From local people,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One local publisher는 하나의, 한 사람의 그 지역 출판업자는 말을 했다. If the book is translated into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translate 되어진다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뭔가요? Local publisher라고 그랬죠. 어디서 열리는 거죠? 여기는 그냥 local publisher, their language란 말 나왔지만 지금 이란에서 열리는, 테헤란에서 열리는 북페어에 갔던 거죠. 그러면 로컬 퍼블리셔라면은 이란 퍼블리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냐면 이란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란이란 말이 전혀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ll be a great seller. 그렇다면 이거는 큰 big great seller가 될 것입니다. I got interested in his comment. 그의 의견에 관심이 생겼다. This book, 이 책은 will help 도울 것이다. 우리의 회사가 expand, 확장하도록 into the Middle East market, 중동시장으로 확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I would like to ask you to investigate. 당신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능성을 of this book's success, 이 책의 성공의 가능성을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 가능하다면 I hope to see the results within 2 weeks. 2주 내로 그 결과를 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누가 썼습니까? 성우 강이 썼죠. 그러면은 책을 출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 북페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회사에서 일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183번부터 답을 해보죠. 아까 우리가 183번 어떤 답 나왔죠? 이란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Iranian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184번 What kind of company? 이 사람은 어떤 회사? 출판사 다니는 거죠. 여행사 아니고요. Translation은 번역회사예요.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Research Company는 연구회사고 그 다음에 Publishing Company가 출판사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185번에 Accepting이란 말 아까 받는다 그랬죠. 신청서를 받는다. So Request는 요청하는 거고 Receive가 받다. Attending은 참석하다. Advise는 충고하다니까 정답은 B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7에 181번부터 200번까지 두 질문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요. 20강의 모두 마쳤는데 제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죠?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을 자꾸 다시 더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더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외국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학원에서도 기초토익 강의하고 있으니까 학원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